역사 속의 교회, 끝까지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 30년 사의 타이틀이 그겁니다. 인물을 키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분당중앙교회가 최근 총신대에 10억, 연세의료원에 20억에 이어 한동대에 10억을 장학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제3세계 출신 일반 지도자 양성을 위한 이번 후원으로 장학생에게는 1인당 4년, 총 5,254만 2천원 가량을 지원하여 수혜 인원은 19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200억으로 인물을 키운다라고 해서 그동안 그 200억을 가지고 인물을 키웠습니다. 훌륭한 사람 더 훌륭하게 만들어서 지도자 만들고 바닥에 있는 사람 끌어올려서 건전한 시민으로 만드는 이와 같은 일을 등가해서 실행했습니다. 저희는 캐슬이 아니고 킹덤을 늘 우리는 생각했던 거거든요. 우리는 잘하는 것은 없고 그저 기계적으로 한번 정하면 끝까지 약속대로 정한 대로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그런데 그 일을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나 잘해주셨습니다. 귀한 헌신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쓰도록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데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분당중앙교회는 1991년 설립 이래 인물을 키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비전을 품고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총 100명 이상의 박사학위 자를 섬겼고 그 혜택을 받은 인재 중 현직 전임 교수만 해도 전국 대학의 65명, 총신대 및 총신신대원에만 13명에 달합니다.